자, 신정영 기자. 자, 그런데 네. 음주운전하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시도가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45분쯤이었는데 이건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정말 살벌하게 돌진을 합니다. 네. 안경점과 문방구 등을 꽝 하고 충돌을 하는데 당시 사실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었다 보니까 뭐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대를 피했던 건데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행이네. 네, 정말 좀 거칠었던 사고였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운전자라 밝힌 남성 A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이 음주 추정 결과가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었는데 처음에 A씨는 이제 운전자 A씨는 소주 6병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태워서 20km가량을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운전대를 잡았던 건 A씨가 아니라 A씨의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죠. 네, 소주 6병 정말 많이도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뒤에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범죄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 운전석에서 여성 운동화를 한번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시작이 됐고 진술 과정에서도 얘가 좀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역으로다가 CCTV 동선을 다 확인하면서 운전자가 바뀐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에 차량을 네. 빌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렸는데 심지어 이게 이제 본인 이름으로만 이제 보험이 처리가 돼 있던 거였어요. 술 먹은 사람한테 렌트카를 빌려줬나 보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리, 사실 뭐 소카를 빌려놨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어떤 모르죠. 네. 부인으로도 빌려주니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이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그렇게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자, 백희정 팀장님. 네.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이 뭐 당연히 처벌받는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08이면 사실은 만취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자친구하고 같이 술을 먹고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다고 운전대를 넘기는 자체가 개념 없는 행동이고. 술이 너무 많이 돼서 이성적 판단이. 0.08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면허 취소인데 네. 아마 그 앞에 신정 기자 말씀하셨지만 정말 소주를 6병 정도 이상을 마시고 네. 운전한다는 거는 사실 운전대 잡고 엑셀러레이터인지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 무인 점포를 받아서 7천여만 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네. 이 사람은 아마 이런 부분의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까지 하면 상당한 그런 어떤 경제적 형사적 처벌이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 두 남녀에 대해서 둘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까? 네, 둘 다 청구를 했는데 일단 남성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두 커플에 네. 대해서 이제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재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거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우리 이 사법성의 절차를 상당히 방해하는 거고. 그지? 자, 신정원 기자. 음주 운전도 범죄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도 못지않은 범죄인데 네. 이번 사건 보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지금 충북 진천 사고까지 쭉 이어왔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네, 천재성이 아깝다입니다. 어느 팬분께서 김 씨에 대한 보도와 비판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제 뭐 방송사에 청원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실제로 김 씨 사건을 뉴스브리핑에서 한 4차례 정도 다뤘습니다. 네. 거듭 진술이 번복되고 새로운 팩트가 추가가 되면서 계속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충북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들까지 덩달아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말마따나 이렇게 아까운 천재성이 빛이 바래게 된 건 이렇게 이어진 거짓말들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세코노 뉴스타임 오늘 여기까지 듣죠. 신정원 기자, 백희정 팀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